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 분위기와는 다르게 갈수록 낙폭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승 섹터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코스피가 2300선을 깨면서 2293선쯤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0.2%대까지 현재는 낙폭을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코스닥이 먼저 760선을 깨고 내려갔죠. 현재는 760을 다시 회복하면서 0.7%대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324원까지 치솟고 있는 점이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무려 12원이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이렇게 높은 환율은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기관이 오히려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500억 원가량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관이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 탑3를 확인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즉, 대형주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틀째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00억 원대, 기관이 4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00억 원 가까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이틀째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에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실적도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5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때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서 추천했던 은행주들인데요.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파죽지세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추풍 낙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밤 미국의 최대 은행주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도 하회했고요. 순이익도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들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빨라도 이렇게 오히려 은행주 주가에는 독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52주 신저가 줄줄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52주 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한때는 은행주로 분류되지 않기도 했었던 카카오뱅크마저 오늘 3%가량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이 은행주들 좋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고 또 경기 침체기에 수익성이 높을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들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1 종목 상담 진행이 되고요. 또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대호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시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코스피가 하락세긴 하지만 오늘 대형주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강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0.07% 약보합인데 대형주 코스피 200이 0.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 반도체 3사가 좀 받쳐주면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많이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상승 전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 삼성 SDI도 2.6%대,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 김도원 캐스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어제 대만의 TSMC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했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49.1%를 기록을 했는데요. 7나노미터 이상 첨단 공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관론이 과도한 것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TSMC의 가이던스 상향이 다른 업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망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와 올해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개발한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언과 관련된 모멘텀인데요. 이 스카이코비언의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7월 들어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6%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4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X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96%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탄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 전환으로 이익 체력이 강해졌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법인의 지분 20%를 출자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유리공업과 포슨 그린파워 인수 그리고 니켈광산 인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김도원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김대호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함께 특징주 10가지 확인을 해보죠. 네, 오늘 대형주들의 선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우영우 드라마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흐름이. 그리고 HPSP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영우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네. 일단 오늘은 휴마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에 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입니다. 첫 번째 분 반응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대장주, 상한가 가자, 쫄병주들을 구해줘. 장중에 조정을 받고 마무리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급등 가자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분, 혼자 빌빌대냐, 다른 진단주는 잘 가는데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오늘. 네. 그리고 마지막 분, 키트 없어서 못 산다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진단키트가 또 없다고 난리더라고요. 네, 검사도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내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장주상 가자 하는데 다른 종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대장주고 부대장주고 지금 등락폭을 보면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꾸준히 올라가면서 상승폭 자체만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현재 한 4만 명 정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유지가 된다 또는 확진자가 또 급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진단키트 시장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지속되지 않을까. 사실 이 계절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많이 날씨가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실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상 기후에 굉장히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경적인 부분들도 지금 이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에 안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들은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키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진단키트 시장 자체가 테마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기 급등 지금처럼 뭐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온 경우에는 너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앞으로 이 진단키트 시장 그래도 계속해서 다른 병이 나올 때마다도 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도는 식으로 움직임 나올 텐데 관심 계속 가지시면서 조정 큰 폭으로 나올 때마다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리두기를 진행을 안 하기로 했죠. 이제 상향을 안 하고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를 하면은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작스럽게 또 상향을 하기에는 좀 힘든 환경이 아닌가. 경기 침체 이야기도 심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거리두기 관련된 이슈는 뭐 크게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거리두기를 보고서 내가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사실 이 섹터 자체가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 진단키트 시장 자체가 막 70%, 80% 떨어진 종목들도 많았는데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군에서 순환매 도는 모습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외에도 다른 낙폭 과대주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오전장학 종목은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였고요. 이 관련주들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을 좀 많이 탄다라는 말씀, 휴마시스는 조정 시에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드립니다.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세 가지 정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고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메시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김대호라고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링크를 마찬가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소개받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바로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자, 가뭄이네요. 네네. 이쪽은 가뭄이고 이쪽은 또 정답! 네. TS 트릴리온. 왜 그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약간 탈모약 광고 선정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창의력이 훌륭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이미지를 준비한 거는 좀 기후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드릴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다른 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산삼칼륨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거 보시면은 이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연 19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그 외에도 전 세계 25% 뭐 국내 94% 점유율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태양광 산업 성장 자체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탄산칼륨 그리고 탄산칼슘 같은 그 외에도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의 중요한 핵심 소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성장이 조금 기대가 되는 산업군이다.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CCUS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인데 지금 이상기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상기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로 직결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탄소 배출을 잡아주는 기술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제가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벌금보다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제한을 맞고서 이제 우리가 벌금 내지 않을 거라고 떨어지게 되고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탄소 배출권을 사야겠다 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구간이 생겼어요. 그게 80달러, 80유로 수준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 비용이면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 이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 부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기술력이니까 이 기술에 대한 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이 되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1천억이 나왔는데 2022년도 뭐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아래 하단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EPS, 뭐 BPS, 뭐 PER, PBR 대체로 보시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PER 같은 경우는 5배 이하로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PBR 역시 1배 미만으로 청산가치가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 높다라는 점. 그런 포인트 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종목명은 방송 말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탄산 칼륨에 관해서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벌써부터 유튜브 댓글에 어떤 종목인지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필승 종목의 정체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호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첫 번째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는 비중 몇 퍼센트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겁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종목 상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지금 떠있는 QR코드,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내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아닌 나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김대호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 클릭하시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들 그리고 어떤 사연들이 모여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보겠습니다. 닉네임 좋은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코 종목 8,830원 10%입니다. 계속 기다려야 할지 추가 매수 또는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스페코 매수가는 8,800원 선이고요. 오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5,200원, 오늘도 지금 3% 추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일단 포지션을 정확하게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홀딩이냐,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냐,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냐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사실 그러네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라서 좀 종목 상담을 할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좀 마음 편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일단 방산 그리고 풍력 관련된 이슈에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인 만큼 환경적인 요인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뭐 북한과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테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풍력 관련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테마 역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트 보면서 그 구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차트는요. 월봉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월봉을 보면은 뭐 대부분 차트들이 현재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주든 아니든 간에 이전 저점을 향해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유동성이 없었던 시장에 그 수준에 맞는 주가까지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주고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 정상 범위에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 세우면은 충분히 뭐 이전 막 최고점을 잡은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평균 단가 조절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월봉상으로 저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 여기서 조금 속으신 것 같아요. 뭐 속아가지고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이번에 증시 떨어지면서 낙폭 맞은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다져준 이후에 튀어 올라와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을 하다가 깨진 거라고.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다가 지수가 깨지면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8,50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보시면은 이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단기 추세도 보시면 21선,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수 차트들이 다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구간이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이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그럼 추가 매수를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되냐? 이 21선을 재돌파를 할 때 시장 상황 조금씩 안정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자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조금씩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미증시까지 좀 버텨주고 다음 주에 상승 흐름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21선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10% 들어가 있는데 평균 단가 7,000원,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으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급등 이후에 떨어졌던 구간들, 여기 사실 악성 매물로 볼 수 있겠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물대가 조금씩 쌓였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7,500원 설정을 하시고요. 7,500원 설정을 하시고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이 종목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 님이었습니다. 스펙코 종목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하셨지만 시장 여파로 밀렸다, 깨졌다라는 말씀이었고 1차 목표가 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빨강스틱님입니다. 종목은 신일전자, 매수가 2,430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 얼마를 보고 기다려야 할지요?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종목 왜 이렇게 적어주셨냐면 폭염 관련주입니다, 신일전자가. 그래서 이제 올 여름 안에 좀 승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매수가보다 약간 200원 정도 멀어지면서 2,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어제도 폭염 관련주로 또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일전자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년 여름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 여름 그래도 많이 덥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막 저도 방송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좀 빨리 와가지고 식히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계절주 한두 번 정도 더 사이클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선풍기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좀 굳건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소형 가정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뭐 내년 여름까지 기다릴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대신 좀 더 잡아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이 계속 불안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단기 급등주들, 단기 급등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다가 좀 물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증시 급락이 한 번에 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도 거의 윗꼬리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괜찮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부분인데 앞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이평선들이 이격도가 벌어졌거나 이 캔들이 이평선 위쪽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정을 좀 기다리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그걸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일단은 환경적 요인 괜찮은 상황이니까 뭐 다음 주도 덥다라고 해요. 비 예보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고 다음 주까지 지켜볼 때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의미 있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대금 발생만 한다라고 하면 2,430원 구간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수급 발생할 경우에 2,6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여기서 이전 저점이 무너지게 된다, 뭐 증시 여파든 환경적 요인이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여 구간에서 2,150원 이하 구간, 여기 지금 쌍바닥 만들어준 구간인데 2,100원으로 드릴게요. 2,100원 아래 구간으로 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게 추후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더 유용할 수 있다 알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우 전문가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올여름 안에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 2,600원 제시,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종목 상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익명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나는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먼저 문자를 한 통 남겨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내용은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간략하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상담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닉네임 날마다 행복하자님 위에 올렸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올립니다. 금강철강 9,700원 비중 15%입니다 하셨어요. 네, 두 번이나 올리셨으니까 잘 봐드리겠습니다. 금강철강이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이 종목도 HTS에서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은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지네요. 3% 떨어지면서 6,630원이 현재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금강철강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사실 바로 손절 구간을 잡기보다는 해당 종목 좀 사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기민감주 사이클이 지금 철강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조금 손절 전략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부분 감안하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실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9,700원이면은 30% 이상 하락을 한 건데 해당 구간에서 바로 손절폭을 잡기에는 손절가를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구간에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보실 때 해당 구간부터 이 전부터 해서 좀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철강 관련된 이슈, 뭐 대표적으로 철강 뭐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이슈들 발생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8,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겠고요. 8,000원대 중반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조금 손실 감안하시더라도 손절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낙폭이 발생했을 때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이거를 손절 전략을 강하게 세워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하단 구간 이전에 저점들이 있어요.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3,0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좀 더 비중 차곡차곡 너무 빠르게 말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세우셔서 다음 철강제 사이클을 조금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지를 하시고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강철강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손절 전략을 주셨고요. 또 비중 모아갈 수 있는 구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함께 채팅방으로 다시 가보시죠. 쇼타임님입니다. SV인베스트먼트 3,000원 매수가 5% 비중. 어제 절반 매도하셨고 이제 보유 절반 하고 있습니다.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SV인베스트먼트 창투사죠. 자,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보고 아마 탈출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이뮨 메드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치료제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잔량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고민이신데요. 전문가님. 일단, 네. 해당 종목 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창투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창업투자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게 네. 되면은 이게 좀 회귀하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최근에 새로운 뉴스들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창업투자사에 있는 네? 재료들을 다 긁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투자사들이 투자를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신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숨어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어디서 꺼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발생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거래대금 발생된 종목, 이 거래대금이 발생한 창업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뮨메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확진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재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를 개인적으로는 장기 평선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살짝 꺾이면서 지금 장기 평선들이 어느 정도 저항대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뚫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60일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들까지 조금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3,400원 정도 지금 여기 매물대에 있는 구간이고 시간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60일선이랑 120일선이랑 떨어지겠죠. 지금 주선인데 이 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저항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서 3,400원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막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거래대금 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이 조금씩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3,200원 수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핵심이겠죠.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뉴스가 동반되어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거래량이 발생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60선 3,400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거래대금 없이 조금 눌림이 나왔다가 동일한 재료로 조금 올라간다라는 모습 나오면은 3,200원대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은 것 같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종목이었는데 일단 어제 절반 매도하신 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창투사들 올라가도 회귀 본능이 좀 있다. 주가가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잔량 빨리 좀 매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400원 아래로는 3,200원 선에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익명의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보는 꼭 적어주시되 다른 코멘트 남기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QR코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문자를 한 통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회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에게 들어온 상담 함께 만나보시죠. 닉네임 이재리 님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매수가 3,560원 비중 20% 매도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삼화 네트워크스 엔터 쪽이나 아마도 영상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오늘 2.4% 주가 역시 빠집니다. 오늘 아무래도 또 시장 따라서 밀리는 종목이 많네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지금 3,370원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뭐 손실이 그래도 크진 않네요, 전문가님. 네네. 일단 삼화 네트워크스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엔터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순환매가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의 손절 구간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성장주들 순환매가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해당 종목도 월봉부터 체크를 해 보면요. 월봉이 참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까지는 이게 유지가 거래대금이 재료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 가벼운 종목들은 툭툭 치어 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늘어난 상황에서 조금 최근 들어 조정 나오는 기간에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 구간들이 지금 추세를 깨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상단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 줄면서 떨어진 거니까 홀딩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장기평선들 지지받는 구간 박스권이 좀 더 주봉으로 보니까 보이실 거예요. 해당 구간이 박스 구간에서 하단 구간에서 이제 움직임 막 보이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이 사이클이 정직하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모든 주식들이 그런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단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고 한번 지지받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증시 상황만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봉상으로 좀 짧게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급등 이후에 떨어졌을 때의 시점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증시 떨어지면서 떨어진 종목들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전에 상승폭 키웠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래대금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이 패턴들이 빈집 털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거래대금 없이 한 번에 툭 튀어오르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대를 하시고 좀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이 종목 대응을 하실 때 자주자주 이 종목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은 1차적으로 4,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4,000원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 뭐 거래대금 없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거의 두 달 정도 횡보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해서 1차적으로 4,000원 목표가 세우시고요. 만약에 신규 재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툭 튀어오를 수 있는 성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는 4,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니님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엔터주들 또 흐름이 요즘에는 돌아오는 중이니까 지켜보자는 말씀이었고요. 일단 매수가가 부담이 없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굳이 매도보다는 일단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1차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팅방에 입장하셔서는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비중 그리고 종목 이름까지 꼭 남겨주셔야 되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문자메시지로도 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저희 쪽으로 먼저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이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방법 모두 결국에는 채팅방으로 참여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상담 신청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닉네임 라몽님입니다. 하림 종목 말씀하셨고요. 3,48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내일이 초복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영 시원찮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내일이 초복이라는 점을 제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일단 닭고기 관련주들 또 한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또 그리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하림 오늘 가격은 2,875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하림 같은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타항공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요. 우리 현금 자금이 있다. 인수할 의향도 있고 다른 사업 진출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추후에라도 비슷한 재료들이 또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돈은 있고 투자에 대한 마음은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 재료들이 발생할 때까지 일단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이제 식품 관련주잖아요. 식품 관련주들 뭐 단발성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초복, 중복, 말복 관련된 이슈들에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이 원자재들이 있는데 도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는 모습들이 전혀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류 관련해가지고 이 다른 가격들이 비싸면은 다른 육류들의 가격이 비싸면은 그 차선책을 찾아 떠나게 되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봉으로 보면요. 이 종목 계속해서 그래도 윗꼬리 나와주는 포인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48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기다리면은 그래도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윗꼬리 나와주는 모습 나오니까 해당 구간까지 좀 시간 걸리더라도 끌고 가서 좀 진득하게 끌고 가서 올라왔을 때 오버슈팅 나와줄 때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장 환경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뭐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 계속해서 좀 우아향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수가 부근까지 좀 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3,480원 말씀하셨는데 해당 구간에서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뭐 테마 나와주면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단 지금 싼 주식 정말 많아졌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액은 드리고 목표가 3,480원 매수가 부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하림이었고요. M&A 이슈가 또 나오면 다시 주목받고 붉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슬슬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닭고기 같은 먹거리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셨고요. 자, 본전가에서 매도하자,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아쉽지만 이 김대호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링크를 타고 마찬가지로 무료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피싱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이곳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필승 종목 오늘도 이제 정체를 공개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일제히 지금 정답을 외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라고 힌트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유니드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기분이 좋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해당 종목 좀 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재무적인 부분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자에도 이제 다른 방송 통해서 이 시간대 말고 다른 방송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사업 분야를 봤을 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재무 한번 먼저 체크를 같이 조금만 더 화면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소개를 드렸다시피 실적적인 측면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제 8,500억 원 수준이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 재무 자체가 이 8,500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의 영업이익이 2021년도 기준으로 1,600억이고요. 22년도 기준으로 2,5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일 예정이라는 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기업이에요. 자산, 자본, 부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보는데 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낮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유보율도 보시면은 2,000%를 넘겼었죠. 굉장히 돈을 잘 벌어서 차곡차곡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 추후에 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진출을 할 때 이런 유보율들이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종목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간단하게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봉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전에 8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었는데 해당 구간 터치 나와주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13만 원까지 제가 상향을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 좀 쭉 떨어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거래대금 크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졌고요. 이전 저점 부근에서 또다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포착이 됐고 거래액은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세 전환 나온 상황에서 조금 매수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98,000원, 지금 96,300원인데 98,000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손절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 내가 8만 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가셔라.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간부터 해서 아래 구간 떨어질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 기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직전 고점이 13만 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손절가 8만 원, 목표가 13만 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유니드였고요. 9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앞서 우리 오프닝 때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지금 0.06% 실제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강보합권 수준입니다만 이유는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어들어서인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100억 원대까지 매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좀 여전히 지금 1,32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져서 체감상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조금 힘든 시장이 체감상으로 좀 힘든 시장일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폭풍전야다. 이게 CPI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흔들다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적이다.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아직까지는 이게 시간차 공격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셔라.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추세 돌아서는 모습 보시고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대호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마다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